네, 지주사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지주사라고 하시면은 선입견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장 상승기에도 그렇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웬만하면은 주가 자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급등락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외면을 하는 게 사실 지주사인데, 지금 악재가 조금 더 산재해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덜 보는 쪽이 돈을 버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대비해서 추세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지주사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하시게 된다면 지금 시장 어렵지만은 손실 걱정을 그래도 덜어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움직일 수 있지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지주사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주사를 좀더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부터 뭐 할인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좀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재무 건전성이 이미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어려울 때는 사실상 조금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그리고 아직 안 움직인 기업들의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주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주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변동성 장세, 이렇게 힘든 시장 흐름 속에서는 이제 실적이 꼭 갖춰져야 하고 결국은 재무 건전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지주사를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주사도 다양해요. 그렇죠. 많은 지주사들이 있는데요. 뭐 SK를 예로 들 수도 있겠고, 뭐 BGF를 예를 들 수도 있겠고, 삼양홀딩스 뒤에 홀딩스 붙은 기업도 많거든요. SK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지금 올리려는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 격에서도 SK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PER 수치로 따졌을 때 엄청나게 또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BGF 같은 경우에는 또 악재 해소 모멘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 세 종목 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좋게 보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뭐 삼양홀딩스 같은 게 오늘은 약보합권 흐름이고, 이쪽은 뭐 의약 바이오 쪽으로도 요즘 또 최근 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여기도 그렇고 뭐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 BGF, 뭐 SK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업종 쪽을 좀 좁혀 나가는 게더 주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지주사라고 하는 것이 자회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지주사 하나를 샀을 때 분산 투자가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산업별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을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저는 BGF라는 종목을 조금 더 주목은 하고 있거든요. BGF요. 그렇죠. 그래서 BGF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더 주목을 하는 이유가 사실 악재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주가가 못 갔던 부분들, 그리고 지분 가치에 대해서 할인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주사 관련돼서 오늘은 BGF를 최선호주로 꼽아왔는데, 일단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코프라 인수를 또 최근에 하게 됐었거든요. 코프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업의 영역에 방향성을 확실히 좀 시장에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 플라스틱 시장을 지금 주름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BGF가 갖고 있는 자회사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플라스틱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동안의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려면은 돈을 벌어왔던 것을 풀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배당을 주던지 아니면은 새로운 기업을 사들이던지 이러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시작했다. 이러한 점을 좀 긍정적으로 좀 꼽고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사업도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부진한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깎아놓고 보니까 가공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단키트도 편의점에서 팔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매출이 또 어마어마하게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사업들,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한, 그리고 자회사의 그런 성장 모멘텀들이 적절하게 조금 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2022년도 최근에도 플라스틱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예. 카페 같은 데 또 가보면 일회용 컵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에서도 UN에서도 2024년 이때부터는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추세 자체가 플라스틱 관련해서 규제를 때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BGF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친환경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매립을 하게 됐을 때 환경에 따라서 6개월 내지 10년 이내에서 이제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예. 아주 좋다. 그래서 ESG 경영으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뭐 플라스틱 규제가 확대되게 되면은 또 다른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지주사에서 BGF를 제가 한번 꼽아온 거고 이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BGF 발목을 잡았던 게 헬로네이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회사 예. 헬로네이처 기업에서 B2C 온라인 사업 부문을 하는데 새벽 배송 그렇죠. 사업이죠. 예. 새벽에 이제 배송하는 사업. 쿠팡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초창기에 적자 엄청나게 아직까지도 심하지만 계속해서 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일단 떼어냈다라는 것이죠.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재무 건전성이 이 헬로네이처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확실하게 확보가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헬로네이처 사업을 포함시켰을 때 2022년도에 예.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가 났어요. 예. 그렇지만 헬로네이처를 떼고 봤을 때는 21년도보다 22년도 영업이익이 한 500%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적자 보이고 있는 사업을 떼어냈다라는 것은 앞으로 재무 건전성,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구조에서 더 크게 찍힐 수 있다라는 것이고. BGF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또 하더라도 BGF 리테일 지분 가치 한 1.7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인율을 50%로 때려도 지금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낮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로 들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수기를 또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봄철에 되면은 돌아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래두기도 풀리고 리오프닝 기대감도 같이 엮일 수 예. 있는 그리고 매출 구조가 취식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또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의 트렌드를 좀 잘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 지주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부합권 5,600원 흐름인데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BGF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제가 5,600원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목표가는 7,0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시점은 5,600원 지금 시점부터도 가능하다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